엄마! 아, 왜 불러도 대답이 없어? 어? 아, 배고파. 어. 그래. 너 엄마 없으면 밥도 굶을 거야? 엄마가 있는데 내가 밥은 왜 굶어? 엄마 없더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 응. 근데 엄마 어디 꼭 갈 것처럼 얘기한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분주해? 어, 밑반찬 좀 만들었어. 이건 네가 좋아하는 장조림이고, 이거는 너희 아빠가 좋아하시는 간장게장이야.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입맛 없을 때 꺼내 먹어. 알았어. 근데 왜 미리 힘들게 만들어? 먹고 싶을 때마다 만들면 되잖아. 그냥. 아이 참, 너. 산다고 했지? 이거. 오, 엄마 오늘 인심 후한데. 앞으로 돈 더 필요하면은 통장에서 꺼내서 써. 응? 엄마가 통장에다 미리 넣어뒀으니까. 정말? 땡큐. 보시다시피요, 이게 채취한지 얼마 안 된 녹용이고요. 최고급입니다. 예. 그 이건... 하여튼요, 몸에 좋다는 거는 그냥 다 넣어주세요. 아, 네. 예. 근데, 응, 30만 원이라고 그러셨지, 아까? 아이, 엄마가 보약 지을 전이 어딨어. 내가 낼게. 뭐? 아니에요. 당신 사업하느라고 돈도 없을 텐데 제가 낼게요. 아니다. 내가 낼란다. 내 그동안에 모아놨던 쌈짓돈으로 나영이 내가 낫게 해줄 거야. 아유, 여기 있어요. 아유, 됐어, 됐어. 산. 야, 우리 엄마 정말 멋쟁이야, 어? 동네 영감들은 눈을 어디다 갖다 붙이고 다니는 거야. 우리 엄마 같은 여자 그냥 냅두는 거야. 아이, 신소리 많은 자식아. 뭘 또 들으려고 나가고 들대. 아이고, 나왔습니다. 아가, 그거 그냥 함부로 들고 그러지 마라. 너 무거운 거 들든 넘어지면 큰일 나요. 괜찮아요. 가벼운 거 들잖아요. 아이, 그래도. 예, 예, 예. 몸도 안 좋은데 들어가 쉬어. 괜찮아요.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 어? 이거 뭐야? 아이고, 어머. 아이고, 문이라, 이거 문이라. 아이고, 문이라, 얘 새아가. 아니, 얘 이거 괜찮으냐? 괜찮아? 어? 아이, 아, 정말 괜찮아? 아, 진짜. 여기 깍두기 국물 다 튀었잖아요. 그래도 저기 뜨거운 국물에 튄 거는 아니지 않소, 깍두기니까. 네? 아니, 손님 옷이야. 빨아입으면 되는 건데. 아우, 나는 우리 손주 며느리 어떻게 됐을까 봐 그냥 아주 그냥 이제 심장이 다 오그라들었지 뭐요. 뭐라고요? 아유, 죄송해요. 저 세탁비 드릴게요. 예. 아이고, 얘 너 어떻게 그냥 죄 튀었다, 깍두기 국물이. 그랬잖아. 예. 놀랬을 텐데 어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좀 누워있어. 어? 응. 아이, 괜찮아요. 아이고, 글쎄 들어가. 쉬어. 안 괜찮아. 들어가. 예. 예. 저 뜨거운 국물 좀 갖다 줄까?
예. 그래, 그래. 그래. 그럼 누가 있어? 내가 얼른 아이고, 들어갈게.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큰일 날 뻔했잖아, 그냥. 아유. 예, 예, 예. 은비야, 어떨 것 같으냐? 글쎄요. 아우, 난 또 그냥 언니 그냥 잘못되진 않았네서 그냥 얼마나 놀랬다고. 아유, 저도요, 어머니. 예, 나저나 나는 작은 애 저 애 탈날까 봐 그냥 불안불안해서 못 살겠다. 어떻게 무슨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재훈 애비랑 한번 상의해볼게요. 참, 재훈 애비는 어디 갔어? 응? 아니, 나영이 한약 찾으러 갔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오늘 왜 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응? 이렇게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된대요. 아버님 오셨어요? 좋게 말이다. 응? 아버님 그거 뭐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다. 놔주려고 산 거 다 아는데. 아 그걸 왜 일로 갖고 들어와요? 나영이를 갖다 줘야죠. 아, 은선이가 밖에 있잖아요.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아직도 있어요? 들어갔나 봐요. 아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원. 네. 아버님. 야, 너 이거 받아라. 응? 이게 뭔데요? 그 저 할머님이 너 주시려고 이거 보약 지으셨다. 네? 저 할머님이 쌈짓돈 털어서 지으신 거니까 너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라. 응? 그리고 너 혹시 부담 가지면 안 된다고 아무 말 말랬으니까 응? 너 너무 내색 말고, 응?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휴, 얘 나는 그냥 심부름 말한 거다. 나 나가보면, 응? 예. 어, 엄마. 엄마, 너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갑자기 네가 보고 싶어서. 엄마도 참 그렇다고 아빠랑 강수랑 팽개치고 나한테 온 거야? 아빠는 잘 계셔? 응? 응. 아빠 뵌지도 꽤 됐다. 너무 뵙고 싶어. 강수는 뭐하고 지내? 똑같지 뭐.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맨날 같이 붙어 다녔는데. 근데 엄마 정말 나한테 무슨 할 얘기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이렇게 나 혼자 떠드는 기분이야. 그냥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 자, 1분 동안 내 얼굴 시컷 보여줄게. 어머, 그렇다고 엄마 정말 떨어지게 보는 거야? 나영아. 응? 엄마가 네 아버지 만나서 나영이 너랑 강수로 든 거는 내 인생의 큰 축복이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은 바로 그거야. 엄마. 아야, 가자. 얘 니네 시댁 눈치들 보인다. 응? 엄마, 내가 택시 잡아줄게. 아니, 엄마가 잡아달라. 너 먼저 들어가. 응? 그래, 엄마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나영아?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항상 너무 죄송해요. 벌써 따온다. 야, 얼른 가.